제가 여기 앉았으니까 좀 신기해요. 아, 내가 그 부분은 안 봤네. 옷도 맞춰. 그러네요. 우리 외국분이 나오신 건 추춘가? 아, 신우자키 아이가 있구나. 아, 신우자키 아이가 있네요. 유럽은 처음이죠. 유럽 처음이죠. 유럽 처음이고 남자도 처음이고. 네. 아이고 죄송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축구 응원을 듣고 오세요. 드세요. 이것만 축구 이거 지우고 이거 추가해줘. 네. 너무 발라.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런 거 하신 적 있잖아요. 아, 많이 했죠. 근데 이만큼 그렇게 빨리 그래요? 댓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오늘 이모티콘 자제해 주시고 한국말 능통하시지만 그래도 이 정말 이 다음 파수들의 드립에는 좀 캐치 줄까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모티콘 자제해 주시고 아니 괜찮아. 네. 아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들어오네요 이제. 네. 금리 높냐고 자꾸 물어보시네요. 아, 네, 코가 크네. 이렇게. 원조르노. 원조르노. 이거 밤이니까 부어나세라. 부어나세라. 아, 그래도 예, 좋아요. 대충 그래도. 알고 하셨네 감사해요.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이런 이 시간에 굿모닝을 하고 계세요. 네. 두코. 아까 보니까 코만 안 밀린다라고 보내신 분 있는데. 부어나세라. 차단해드립니다. 코나세라. 부어나세라. 네. 본주. 파스에겐 아침이군요. 죄송합니다. 이분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아, 네. 자기들은 본조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맞네요. 죄송하네요. 부러워서 그래요. 아, 포르자. 오, 이탈리아 말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그 축구만 봐도 그 현수막에 많이 들고 오시니까 포르자 정도. 아, 포르자. 여러분 좀 그 고급 이태리어 없습니까? 바티스타? 바티스타. 바티스타가 그렇죠. 이탈리아 말입니까? 로마. 로마. 부폰. 부폰. 여러분, 디나. 여러분, 부끄럽네요. 발로텔리. 피르로. 아게인 1966년. 다빈치. 누구한테 지금 어게인 1966 하고 있어? 북한, 북한이었잖아요. 북한이죠. 근데 우리 한민족이니까. 아, 네. 그럼요. 그럼. 어게인 1966. 자, 잠시 자중해 주시고. 아, 네. 베를루스코니는 한글로 쓰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이스 브레이킹은 충분히. 우리 그래? 그때 주춤 방송을 이미 해서 네. 한번 밤샘 방송을 한번 할게. 그때 알베르토 덕분에 시청률 1위를 그때 주추첨 1위. 정말죠? 네. 아, 아 저 모르셨어요? 덕분에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제가 그때 아, 처음에 예, 네, 처음에 이제 추천 누가 제가 알베르토 가장 좋을 것 같다. 형님 네. 덕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 덕분이. 다들 피디들이 이탈리아가 떨어졌는데 실례 아니야? 근데 아,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놀리자 방송에서 네, 놀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또 정말 그. 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스웨덴이랑 우리가 한조가 돼서 맞아요 맞아요 복수해 주세요 네. 복수해 인성이 왜 나오죠? 아, 논리자 제가 한 말 아닙니까? 류노 완정환 왜 나오죠? 람보르기니 아벤다 람보르기니 여러분 부끄러운데요? 람보르기니 아벤다도 좋아하죠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복수. 차오. NBA 보시냐고 물어보신 분인데요. NBA 농구도 보시나요? 좋아하죠. 어렸을 때 뭐 엄청 많이 다 봤는데 요즘은 가끔 보죠. 골든 스테이트 뭐 올해 골든 그래도 스테이트. 골든 스테이트 우승하지 않을까. 자체에도
농구 프로리그가 활성화되어 있나요? 아, 유럽에서 그래도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제일 잘하는 팀이요. 리투아니아랑. 농구 좋아요, 이탈리아. 뭐, 미국이랑 비교 안 되지만, 그래도. 아모르파티가 이태리인가요? 아모르파티 얘기했어요. 그럼, 아모르파티 포르투갈 말. 포르투갈 말이에요? 아모르파티. 별걸 다 배우네. 축구하던 썰. 여러분, 방송에서 할 겁니다. 미리 하지 마시고. 이탈리아에서 제일 축구 다음으로 인기 많은 스포츠 뭐예요? 축구 그 다음에 아마 F1일 거예요. F1. 자동차. 아무래도. F1 인기 많고. 그리고 페라리. 오토바이. 모토지피. 아. 모토지피하고. 그 다음에 아마 자전거. 자전거요? 아, 네. 사이클? 지로 디탈리아랑 툴데 프랑스. 아. 인기 툴데 프랑스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저희는 자전거 다 좋아요. 그 라부엘타, 스페인에서 하는 라부엘타, 툴드 프랑스, 지로 디탈리아. 발음이, 와, 발음이. 바흐이구베, 바흐이구베 거기 하고. 발음이 거의 교황님 쓸 수 있네. 아니, 다 기계를 이용하는 거네. 구기 종목은 축구 다음에 공으로 한다든지. 농구 쓰는, 이렇게 공을 쓰는 거 중에 농구, 배구, 수구. 아, 배구도. 배구는 또. 이탈리아 그래도 남자 배구 요즘 아니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배구는 많이 하죠. 수구 많이 해요. 수구. 아, 수구. 어, 수구 선수. 아셨어요? 잠깐요. 수구 선수. 수구 선수. 국가대표 할 뻔하다가 정말요? 네, 방송 작가로 전업해가지고. 와. 수구. 수구하는 사람들은 몸매 제일 좋죠. 기가 막히죠. 남자들은 장난 아니죠. 네. 너무 작은 거 막 입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수구하셨어요? 네. 그래서 물에 계속 떠 있을 수 있어요. 아우, 엄청 힘들죠. 네, 그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저랑 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수구 선수였어요. 오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해수욕장 같이 가기가 되게 부끄러웠어. 몸이 좋아서. 옛날 일. 장난. 수구장이. 나는 왜 이러지? 자, 한번 일단 하겠습니다. 에디는 호구 드립이 좀 너무 그 언어 유희가 많아가지고 아 좋아요 괜찮아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갑자기 저만 웃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때깔이라고 하셔가지고 때깔이 좋다는 얘기는 댓글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야 아 진짜 좋아요 포르자 알베 댓글. 댓글. 이탈리아 말로 댓글이 뭐예요? 어, 코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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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예요. 코멘티. 그게 복수형이에요. 코멘토, 아. 코멘티. 저희 이렇게 단수형이라 복수형 있어서 코멘티. 댓글들을 댓글들 이제 코멘티. 코멘티.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네, 네. 코멘티. 어, 이상하게 쓰신 분들 다 차단해 주시고요. 네. 자, 코미디라고 하신 분도 있고. 다 차단, 싹 차단. 여기 이 누구야? 이거 이거는 약간 이쪽으로. 이거 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은 없죠? 뭐 안 끼셔도 아, 뭐 음악 나오네. 네. 어, 없어요. 네. 창피하게 좀.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 먼저 오프닝만 좀 딸게요. 네.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팀도 뭐 글쎄요 뭐 스피드면서는 저희 한국 팀도 뒤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뭐 지금 뭐 형들 자신감도 있고요 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글쎄요 미국 팀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기 때문에요 뭐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박지성 SBS 축구 해설위원의 때문에 퍼레이드였습니다. 양세형의 쇼터뷰에서 모아놓은 자료 화면을 제가 음성만 가져다가 썼는데요. 모아놓고 보니까 때문에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요. 네, 박지성 해설위원이 잠시 후에 해설자 데뷔전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객원 해설자로 몇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독 해설자로 월드컵 개막전에서 등장하는 것. 네. 설득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다. 예. 제가 단판 짓는 것도 몇 번이었고 그 노력이 꼭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서 때문에를 사실 그렇게 요즘은 많이 쓰진 않는데 급할 때는 와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텐으로 예열하시고 밤 12시, 오늘 밤 12시 잠시 후에 개막전 예, 러시아 대 사우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KBS 볼 거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차단해 주시고요. 예. Because Back. 네. 자, 오늘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막 기념 특집 방송입니다. 이탈리아의 축구 전문가 알베르토 씨와 러시아 월드컵 예측과 분석이 난무하는 코너 어서와 베텐에서 축구 얘기는 처음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녹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몸풀기 문자 코너 프리선언도 있습니다. 샵 107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도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원두펀치 나오셨어요? 원두펀치 나오셨어요? 원두펀치 나왔어요. 언제? 요번에? 안 좀 됐죠. 걔 챔스 4강 했을 때. 아. 유벤투스 떨어지기 전에. 8강 때? 8강 때. 네. 저는 그거 다 맞췄어요. 거의. 아 정말요? 유벤투스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가 샥타르한테 이렇게 1차전에서 진다고 맞췄고. 어. 그때였어요. 네. 유벤투스는 그때 토트넘 유벤투스랑 토트넘 붙었을 때. 아 그럼 16강이었어요. 아픈 기억만 자꾸 소환하다고 싶었는데 유벤투스를 제일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 아 유벤투스만 좋아요. 유벤투스만. 그리고 전에 뛰셨던? 저는 D리그에 있었어요. 그 팀은? 마르텔라고라고. 지금은 신경 안 쓰시고? 하도 조그만 팀이니까 당연히 뭐 추억의 팀이죠. 그때 유벤투스랑 레알이 할 때 제가 그때 그 영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리버풀 맨시티는 현장에서 보고 간 빌드에서 그 다음 날이 아니 그 전날이 유벤투스 레알이었어요. 그 호날두가 오버헤드킥 한 거. 토리노에서. 예. 네. 그거를 원래 보러 가려고 했거든요. 보고 넘어오려고 했는데 보셨으면. 근데 약간 가면은 만약에 분위기 안 좋으면 무서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요. 비싸긴 하죠. 네. 비싸죠. 엄청 비싸요. 알리안츠 아레나가 70만 원. 그때 에이, 우리 돈으로. 네. 아, 아마 좋은 자리. 예. 네. 2층짜리가 70만 원인가 막 그래 가지고. 샘스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때 아쉬웠어요. 사실 우리 레알한테 이길 수 그쵸? 이길 예, 네,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1차전에서 못돼 가지고. 쫄보라고 그러네요. 쫄보. 자, 갈게요. 오늘 뭔가 갈게요. 비하가 더 심한 것 같은데. 광고. 아, 광고. 아, 그리고 그 프리선언 없는 거예요, 오늘? 없어요. 아,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매일 봐요, 하는 거니까. 아, 관리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쪼르보, 베조르보.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 쓰는 걸로 하고. 뭐? 제발 옆 사람 때려주세요. 이탈리아 말로. 라면 먹다 잠들다. 아, 페를 파보레. 골피시 라 페르소나 아 피앙코. 아, 옆 사람 좀 때리라는. 구글 번역기 돌린 거예요. 완벽했어요. 완벽해. 아, 완벽해요? 어, 그럼 이탈리아 말 좀 하시는 분인데 번역기가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아, 알리안츠 스타디움이죠, 참. 죄송합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드디어 오늘 개막합니다. 잠시 뒤에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워밍업으로 함께하는 월드컵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3의 축구 전문가가 바라본 F조의 전력 분석과 우승팀 예측까지 월드컵의 모든 것을 맛보기로 함께합니다. 비정상 월드컵 회담. 어서와 베텐에서 축구 얘긴 처음이지. 러시아 월드컵 개막 특집 비정상 월드컵 회담을 함께할 축구 전문가입니다. 이탈리아의 축구 전문가, 축자랄 방송인 구 알차장 알베르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 채팅창에 배차장과 알차장이라고. 네. 네, 제가 저도 이제 차장 대우가 돼가지고.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조추천 방송 그때 그쵸? 예, 처음으로 뵙고 처음 뵙고 그때 저희가 시청률 1등을 알베르토 덕분에 했습니다. 아, 에이, 아닙니다. 예, 어, 저는 그냥 예. 놀러 갔고. 네. 예. 아, 그때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재밌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 제가 추천한 거 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한테 예, 알베르토 꼭 잡아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 덕분에 시청률 1등 한 거 아니고 배선재 아나운서 덕분에. 네. 아, 그래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뭐 평창 올림픽부터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도 꼭 알베르토를 잡아야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알차장 한국식 사회생활 잘하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둘이 뭐 하세요라고 자, 아무튼 알베르토 씨가 이곳저곳 축구 얘기도 많이 하시고 축구 칼럼도 쓰시고 맞아요. 완전 네. 전문가신데 베텐에서도 축구 얘기를 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요. 예. 사실은 축구 완전 전문가라고 하기가 좀 그랬고 근데 뭐 이탈리아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 완전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면 전문가죠, 사실. 선수 아.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완전 프로도 아니고 그냥 저희 세미 프로였어요. 세미 프로. 아. 돈을 월급 받았는데 예, 뭐 연봉 몇억 그런 거 아니고 아. 월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네. 받았습니다. 채팅창에 박펠레보다 일단 낫다고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하신 분이 있고 아, 문성이 형은 조기 축구회라도 뛰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 아무튼 그 알차장에서 요즘은 비누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 중이신 알 사장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비누를 또 저 사장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어 나머지 세 명이랑 창업을 같이 했고 그래서 초기 투자 조금만 했고 어 그 비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실 시간이 안 돼서 운영도 못하고 아. 월급도 당연히 안 받고 네. 그냥 초반에는만 창업 많이만 했고 네. 지금 당연히 뭐 홍보나 그런 거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어, 어 저희가 이제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어. 비누를 생산해 주시고 예. 저는 그 비누를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그렇게 브랜딩하고 어.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냥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아,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어 채팅창에 어, 알 사회 이사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알 바지 사장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아 저희 대표님이 여자분이세요. 20대 후반 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예. 여자분이고 네, 제가 원래 소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오. 아무래도 이탈리아 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원래 창업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 그냥 좋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20대 여성 대표라고 하시니까 불러달라고 하신 분인데 같이 방송하자고. 남자친구 있으세요? 있으세요? 아, 그럼 관심이 싹 식네요. 네. 아, 푸르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푸르자가 아니라. 이탈리아는 F 붙이면 무조건 이탈리아입니까? 네. 자, 아, 알베르토 씨를 TV 예능에서 보신 분들은 뭐 사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탈리아 분이고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또 많이 하시게 된 건지 히스토리를 살짝 간략하게만 들려주신다면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중문과 나왔어요. 중문과 네. 나왔고 중국 대리원에서 거의 1년 동안 유학을 했고 어. 거기서 지금 아내가 된 아. 예, 사람을 그때 만났었어요. 이제 한국 분이고 네. 네, 한국 사람이고 유학 가는 시절에 그때 만났고 이탈리아 돌아가서 졸업하고 개분을 아, 여자친구 개분 그 여자분 다시 보려고 그때 이제 기차 타고 한국까지 왔고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개분을 다시 만나고 사귀고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 뭐 살게 되었죠. 어. 회사도 다니고 네. 주류 회사 3년 반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알차장이라는 별명이 생기죠. 맞아요. 그냥 제가 맨날 닐로 대표님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직책 좀 더 일부러 높게 준 거죠. 왜냐하면 사실 대리거나 그런 거면 사실 대표분들하고 대표분들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했는데 연봉은 차장급 연봉 아니었어요. 대리급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대리였나요? 차장급이 아니었고 아무튼 네, 예, 그래서 별명 알차장 별명도 예. 생겼고 방송은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4년 전에 이제 이준 상회담 아. 그렇게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네, 지금 즐겁게 와. 잘 이 정도면 뭐 한국 사회생활 예 사회생활 완전 마스터한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알차장 사랑의 마르코 폴로라고 주문인데. 저도 마르코 폴로 베네치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도 그렇죠? 베네치아 사람이니까. 아, 마르코 폴로의 후예시네요. 같은 동네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동네 형님이시죠. 동네 형님. 아, 그렇습니다. 자, 아, 그 동네 분들은 원래 이렇게 좀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나요? 맞아요. 왜지? 베네치아 아무래도 항구예요. 네. 이렇게 바다 쪽에 있는 도시고 항구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국제 무역을 많이 했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유명해서 아 그렇군요. 셰익스피어 그 베네치아 상인 그렇죠. 이렇게 작품도 네. 있잖아. 에. 네네네. 베네치아 상인 얘기하신 분 있고 아 베네치아는 그 타자로 유명하다 하신 분인데 부끄럽습니다. 자 타자로 얘기하신 분 10분 동안 침묵해주시고 혹시 아세요? 타자 그거죠. 예 뭐, 타자. 예 그거죠. 베네치아.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알베르토니까 아는 이탈리아 말 다 나오고 있어요. 뭐 베를루스코니 나오고 뭐 AC 밀란, 로마, 유벤투스 뭐 축구 일단 축구가 많이 나오고. 넬라 판타지아도 나왔고. 부끄러운 오늘 채팅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반갑네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탈리아어를 써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코 제일 크냐? 이거 어떻게 읽은 거죠? 기알 나소 피 그란데. 아. 살짝 잘못 써주셨는데, 그래도, 아, 예. 예, 이해가. 아. 예. 기알 나소 피 그란데. 피 그란데. 예. 누가 코가 크냐? 그 다음에. 여러분. 웃음 받아요,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쓸데없는 질문 좀 하지 마시고. 아, 막상막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아까부터 제가 오징어 같다고, 많이 배징어 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 코는 지지 않았다라고 자부심을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네. 아. 자, 아무튼, 알베르토 씨를 TV 예능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왜 저분이 축구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남자들, 또 축바들에게는 알베르토 씨의 그 수준 높은 칼럼이 굉장히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또, 알베르토 씨는 실제 4부 리그. 맞아요. 네,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 이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 몇 살까지 하셨죠? 저는 이제 뭐, 유럽은 사실 네. 한국이랑 좀 다른 거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축구 선수 하려면 아예 학교를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네. 그냥 이렇게 체육과 네. 같은 거 다니고 엘리트식이죠. 축구 생활만 하는데 유럽은 좀 다르죠. 저희가 이렇게 학교 수업은 오전에만 있다 보니까 네. 오전에는 수업 똑같이 다른 학생들하고 그렇죠. 같이 듣고 오후에는 이제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클럽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클럽에서 잘하면 또 다른 더 잘하는 클럽으로 그렇게 스카우팅 되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그래서 만 6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만 21살 때까지 쭉 12년 동안 했고 결론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퍼스트 팀 들어갔을 때 네. 17살이었는데 그때 D리그였어요. 4부 리그였는데 D리그. D리그. 세리에 D죠. 옛날에는 요즘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세리에 A, B, C, D 있었고 D까지 돈이 나오는, 월급이 나오는 제도고, 밑에는 이제 아마추어, 이제 네네. 프로 되기 전 그런 리그들이야. 야 그때 그럼 월급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저는 이제 17살 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어른 팀? 이렇게 성인 팀? 네, 성인 팀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직 월급이 없었어요. 그냥 네. 이제 이렇게 경기에 나가면 돈 주는 그런 제도였고, 그리고 출전 수당을 받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받았고 웃으면 그러면 이제 보너스도 따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얼마 안 됐죠. 뭐 예. 몇십만 원 됐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그때는 조그만 월급 받기 시작했고 21살이었을 때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안 거예요. 왜냐면 축구 말 하려면 34, 35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렇죠.
개고는 그러면 딱 10년 동안, 15년 동안 돈을, 편사행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 이상 못 벌 것 같아서, 아, 축구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접었어요. 한국말로 그 건바이건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바이건? 건바이건.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이렇게, 이렇게. 출전 수당을 받는 경기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돈을 받고 뛰시던 거니까. 예, 천수신이시기도 조금... 하고. 네. 포지션은 어디? 저는 수비수였어요. 중앙입니까? 측면입니까? 어렸을 때 이것저것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센터백 제일 센터백, 잘 본다고, 중앙수비. 네, 중앙수비. 아, 제일 많이 했었죠. 공중볼 경합 잘했나요? 공중볼. 네, 나쁘지 않았어요. 저, 오, 점프력으로. 네, 키가 그래도 185라서, 이탈리아에서는 엄청 큰 키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큰 키이지만, 그래도 좀 점프는 잘하고 헤딩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좀 빨랐어요. 오, 가장 스피드 있는 중앙수비. 요즘은 스피드 없지만, 예. 예, 10년, 14년 전에 나쁘지 않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거의 카테나치오를 기본으로 배우는 건가요? 약간? 예, 이탈리아는 독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랬고, 어릴 때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수비 많이 봐요. 아. 일단 우리는 골 안 먹으면, 그래도 비기거나 이기는 거죠. 음흠. 그래서 카테나초는 완전 옛날 축구고 옛날 축구고 저는 이제 제가 축구했을 때 밀란 아리고사키 감독님이 유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이 그리고 옵사이드 활용을 해서 축구하는 거. 첨단 마크 안 하고 그냥 이제 지역만 예. 관리하는 그런 수비수. 야 마레지 뭐 말디니 그런 수비수를 보고 이제 배우는 거죠. 채팅창에 지금 알딘이라고 오고 있고요. 네. 키 알린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하면 최저만 공격수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탈리아는 이제 수비 명수비수를 키워낸 시스템이 돼 있는 거군요. 뭐 물론 저희도 골 잘 넣는 애들은 공격 많이 보는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체력적으로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수비 많이 보죠. 야 역시 수비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탈리아 축구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60년 만에 맞아요.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돼서 맞아요. 그때 이탈리아 국민들의 상실감들이 전 세계 보도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가 떨어지냐. 예. 사실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 못한다. 왜 못하는 것보다 저희 이렇게 원망이었어요, 상황이. 감독. 2006년에 저희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네네. 우승하고 나서 축구협회에 약간 축구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정치인들도 들어오고 뭐 이탈리아 대기업 2세대들도 들어오고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감독님이 잔피에로 벤투라 라는 감독이었었는데 벤투라. 벤투라는 나이도 많고 거의 70세이셨고 거기에다가 벤투라는 탑팀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맨날 간등급 그런 팀에만 있었고 국제적인 경험 없는 감독이었고 네. 거기에다가 아마 이제 축구협회 쪽에서 좋아하지 않은 선수를 안 뽑았어요. 뭐 시모네 자자, 말로텔리, 뭐 조르지뇨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안 뽑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약간 이상한 거 보고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솔직히 끝까지 아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차라리 떨어지니까 지금 딱 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싹 개혁이 되나요? 네. 축구협회에 있었던 약간 원래 사람들은 다 나갔고 옛날 축구 선수들이 축구협회에 들어왔어요. 네. 뭐 밀란의 코스타 구르다 들어왔고 네. 예, 뭐 그래서 감독님도 바뀌었어요. 지금 로베르토 만치니로 그리고 역시 잘하는 선수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런가요? 아, 이탈리아는 뭐 사실 뿌리 깊은 축구에 힘이 있는 나라니까 채팅창에 아니 반도 국가끼리 왜 이렇게 비슷하냐고 하신 분들 이탈리아에도 적폐가 있군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한국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서 네, 많이 비슷합니다. 네. 근데 그 나라 협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축구 실력이 또 되는데 웃으려고 왔는데 너무 유익하고 슬퍼진다고 1분간 묵념하고 시작하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반도라고 그렇군요. 한국 축구 보면서 혹시 또 좀 느껴지신 게
가감 없이 많아요. 많은데 느낀 게 많은데 조금씩 저는 약간 일단 K리그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K리그가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리그는 그쵸. 강해져야 좀 더 뛰어난 선수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축구 말고 정말 클럽에서 하는 축구도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엘리트 축구니까 뭔가 이제 클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이탈리아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막 유럽처럼 정말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사실 축구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생기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또 제가 정답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칼럼 보면은. 자 아무튼 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심이 대단하잖아요. 축구 대 F1 대 자동차 대 맥주. 이 중에서 이탈리아의 자부심 넘버원은 맥주 자부심이 없어요. 없어요? 와인. 와인이겠죠? 와인이. 맥주는 저희 이탈리아 맥주 너무나 맛있는데 네. 저희는 다른 나라의 맥주 커피에서 만들어요. 아, 그렇죠. 뭐, 독일식 맥주. 네. 뭐 멜기에식 맥주 그렇게 하는데. 아, 와인 부심이 커요. 예. 와인 부심. 와인 부심 크고 이제 아, 작가들 엎드리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아, 저도 모르게 읽었습니다. 아, 왜냐면 요새 알베르토 씨가 그 맥주 또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예, 아, 좋은 맥주예요.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또 그 이탈리아는 커피 자부심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커피 이름 전부 다 이탈리아 말이에요. 지금 아메리카노, 네.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음식 자부심도 강하죠. 그리고 자동차는 사실 일반 자동차에 대한 그런 자부심 없는데 스포츠카는 그래도 90% 이탈리아 거죠. 그래도. 그렇죠. 일반 차는 저희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들이 많죠. 일반 차는. 그러면 알베르토도 이탈리아에서 스포츠카 타셨나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희 잘 사는 네.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한국 사람 같은 얘기를 하죠. 흑수죠. 네. 자전거 많이 탔어요. 아, 거기서 다 오픈카 타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전거. 오픈 자전거 다. 그렇군요. 동료라고 지금 다들. 그렇군요. 자, 슬픈 이야기 넣어두자고 했는데. 자, 닮은 데가 많네요라고 지금 굉장히 축구협회도 그렇고 동질감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왜 나오죠? 아, 로베르토 베니니 자전거 타고 있는 거. 아, 흑베르토라고. 자, 아, 삼천땡 누구죠? 네. 알겠습니다. 흑포크래요. 그 수정 아니라 흑포크. 네. 외모가 다르잖아라고 갑분싸 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본격적으로 월드컵 축구 얘기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2부에서 저희가 이어가고요. 맛보기로 코너서의 코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베르토의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저희 박문성 해설위원이랑 하는 거거든요. 예측 코너. 잠시 후에 이제 밤 12시, 그러니까 내일 0시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러시아 대 사우디의 경기가 열리는데 사실 역대 월드컵 개막전 대진 중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맞아요. 대진이라고 이걸 누가 봅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보실 건가요? 러시아 분들을 많이 보겠죠. 러시아 분들 많이 보고 인구가 많이 되니까 네. 그리고 알베르토는 이제 저희 월드컵 방송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그 스튜디오에 앉아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길지 사우디가 이길지 무승부일지 예.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아마 물론 러시아 사실 오스트 국가니까 일부러 첫 경기 좀 어느 정도 쉬운 경기로 어떻게 하든 뭐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최국이니까 그래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2-0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사우디가요? 네, 사우디가 이겨요. 아, 정말요? 네, 알살라위라는 선수가 네. 골 넣을 거예요. 모하메드 알살라위라는 선수인데 10번을 달고 있는 네. 네. 예선전에서 엄청난 게임 15개 중에 골 16개 넣었습니다. 예, 대단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예.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연료덥이라고 지금 가스국 대 기름국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결국 기름을 선택한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 이 경기 사실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기예요, 사실. 근데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진다? 충격적일 것 같은데? 충격적인 일이겠죠. 네, 러시아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제가
나라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선수 있고 나라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은 있는데 러시아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는 선수 없어요. 별로. 아 잘 아시나요? 코코린이 있었는데 코코린도 부상당하고 그러니까요. 예 수비수들도 그 나이 많은 분들을 다시 많이 불러왔더라고요. 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잘했으면 좋겠지만 네네네. 네, 잘 모르겠네요. 골키퍼 유명하잖아요. 골키퍼 유명하죠. 아킨 테이프. 네. 네. 골키퍼는 스타예요. 그래도 거기 그렇죠. 러시아 스타 골키퍼죠. 예. 자고예프.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몰라요. 알란 자고예프. 알란 자고예프. 그렇군요. 이름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거기는. 자, 어쨌든 알베르토는 생각과는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 AFC에 소속된 국가의 2-0 승리. 야, 개최국이 골도 못 넣고 2-0으로 지면은 이게 푸틴 대통령이 화내겠는데요? 아, 난리 나겠네요. 그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잠시 후에 저희 SBS 채널, 제가 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미 러시아에 가 있고요.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 2-0 이기면 언급 좀 해주세요. 역시 알베르토가 말했다. 꼭 하겠습니다. 꼭 할 거고, 아, 그때 사실 러시아 팬들,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몇만 명이 들어와 있을 텐데 엄청나게 화내지 않을까. 그렇죠. 조심히 돌아가야겠네. 네. 알베형 살아 돌아와요 라고 하시는데 네. 자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거기 그 경기장이 루즈니키 스타디움이라고 옛날 소련 시절부터 엄청 유명한 곳인데 사장님. 거기가 거기 모스크바죠. 그렇죠? 모스크바요. 네. 거기가 그 옛날 10년 전에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 맨유에서 첼시랑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했을 때 못 나갔어요. 못 뛰었던 경기장이에요. 아, 그 경기장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아, 안 좋아. 예, 그리고 이번에 끌어들이기 같이 가시는 거죠. 네. 아 한국 스튜디오에서 알베르토 씨. 전 한국에 있어요. 누구랑 같이 한? 박선영도 있고 뭐. 박선영 알베르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러시아랑 사우디 모르겠네요. 정말 어떻게 알살라위가 근데 예선에서 엄청 잘했는데 엄청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골을 못 넣고 있어요. 반마르바이크 때는 골 엄청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내보내고 지금 피치 감독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 특집 비정상 월드컵 회담 어서와 베텐에서 축구 얘기는 처음이지 이탈리아 축구 전문가 알베르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축구 얘기만 풀타임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조별리그 그 조추첨 발표가 된 다음에 베텐에서 월드컵 특집으로 박문성 해설이랑 풋골골 코너로 대한민국이 속한 F조 전력 분석을 했었거든요. 저희 그때 나왔던 얘기가 스웨덴을 잡기 위해서는 신현준을 투입하고 이브라이모비치 네, 이브라이모비치 네, 그리고 아시네요? 네, 알죠. 부끄럽네요, 살짝. 알고 싶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노란 선글라스 씌우자. 네, 이제 유니폼 노란 네. 노란 유니폼 팀한테 잘하나. 그것도 아시네요? 네, 모르시아 원래 그때 네. 모르시아한테 잘했죠. 도르트문트한테도 잘하고 뭐 왓포드한테도 잘하고 이상하게 노란색 팀만 만나면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죠. 스웨덴이 또 노란색 유니폼 아닙니까? 이번에 또 좀 복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스웨덴이 그 이탈리아랑 그 단판 플레이오프 네. 홈앤어웨이로 딱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을 때 이탈리아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예. 스웨덴에서 졌고. 이탈리아에서 비겼는데 네. 사실 점유율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포세션 점유율 포세션. 이탈리아 75%였어요. 아, 그러니까 75%나 됐는데 스웨덴은 그냥 수비만 했어요. 두 경기 동안 수비만 하다가 결론 올라갔는데 이탈리아가 약간 수비 축구 뭐 스웨덴 카테나치한테 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저희 카테나치 당했죠. 너 저희 사실 멘투라 감독님 실수였죠. 전술적인 실수였지만. 개그만 옛날 얘기니까. 네. 아집합시다. 네네네. 대한민국 꼭 복수해 주길 바라시고 계신데. 복수 좀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유일한 희망 샤머니즘이냐고 하시네. 네. 그거라도. 네.
그리고 독일전은 이제 워낙 최강국이니까 강강수월레 전술 얘기하신 분인데 강강수월레 전술 아시나요? 그거 손잡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아 공을 가두고 계속 이동하면은 반칙이 아니면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죄송하고요. 이거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지죠? 박펠랑 얘기할 때는 안 부끄러웠는데 예. 아 멕시코는 축구 영웅 마르케스가 네. 요즘 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이긴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월드컵 최종 면도에 올랐습니다. 마르케스가. 맞아요. 맞아요. 예. 허를 찌르는 전략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전략이에요. 예. 강강술래 전략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강술래 전략. 위아더 월드 수비. 예. 예. 아. 마르케스 이번에 다섯 번째 월컵이에요. 예. 예. 진짜 레전드인데요. 그렇죠. 이제. 알겠습니다. 어이, 냉정하게 알베르토 씨는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이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냉정하게 예상하시는지. 이번에 뭐 월드컵이라는 게 사실 월드컵이라는 게 뭐 예측할 수가 없고. 아 저번에 2014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코스타리카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실력을 보면 F조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사실 제일 약하죠. 실력 보면. 그렇죠. 하지만 어 2002년부터 사실은 어 약간 타락, 이것도 타락박 보수라고 아니요 이것도 또 이탈리아랑 비슷한 거 아까도 이제 반도끼리 비슷하다고 네네네 실제로 국민성 비슷해요 사실 이탈리아도 원래 축구는 잘하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저희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상하게 팀 플레이나 뭐 결정이나 그런 힘이 나요 아. 나와요 뭔가.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2002년에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은 팀들을 계속 만났는데 네. 계속 이겼잖아요. 포르투갈도 그랬고, 저희한테도 그랬고, 스페인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위기, 저는 분위기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분위기로. 네, 스웨덴한테 이기고 분위기 좀 나면 그러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선수는 괜찮은 선수 몇 명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선수들이 누구를 제일 예 이따가 알겠습니다. 아 괜찮은 선수들이 네. 있고 만약에 근데 분위기 안 좋으면 그럼 뭐 분위기 안 좋으면 독일이나 멕시코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르세유 턴 이후 최고의 턴이라고 알베르토의 하지만 턴이라고 막 이게 다 하지만 엄청난 아 형 이탈리아 말로 공은 둥글다 어떻게 얘기하냐고 공은 둥글다 라 발라 에로 돈다 라 아빨라 에르돈다. 라 발레르 돈다. 라 발레르 돈다. 어, 저희 이런 말 진짜 많이 써요. 공은 둥글다. 네. 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왠지 이탈리아 말로 들으니까 뭔가 묵직하네요. 진짜 공은 둥근 것 같고. 라 발레르 돈다. 진짜, 그거 죽고 매력이에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 쿠카라차 쓰신 분 차단해 드리고요. 네. 배성재 코도 둥글다 차단해 주시고. 네. 아, 그리고 경우의 수 혹시 이탈리아에서도 세나요? 이렇게. 경우의 수. 뭐예요 그거? 뭐예요? 아 이탈리아 경우의 수 좀 경우의 수가 뭐예요? 아 창피한데 보통 강팀은 경우의 수를 잘 안 따지나요? 보통 우리 같은 이제 약팀이 조별리그에서 아 1차전 무승부 그다음에 2차전 뭐 어떻게 해, 무승부 뭐, 이랬을 때 근데 3차전에 독일을 만나요 이럴 때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이럴 경우 질 경우 이길 경우 비길 아, 경우 그렇죠, 그렇죠. 몇 골 먹을 경우 뭐 이런 거. 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보통 배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는 아, 것 같아요. 배팅하는 분들이나 하고. 네. 이번에는 아 경우의 수. 제가 각 경기에서 어떻게. 아 보통 경우의 수라는 용어가 없나요 이탈리아는? 경우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이런 거. 콘토 델레 프로바빌리타 아마 그 프로바빌리티. 체크하는 거? 어렵네요. 에, 뭐 정확하게 제가 이제 예.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 유종의미라는 용어는 없습니까? 유종의미. 유종의미가 뭐냐면 이제 3차전 마지막 경기인데 네.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경기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아, 좀 아름답게 끝내자. 끝내자. 어, 유종의미 이런 거 없습니까? 이탈리아? 비닐 앤 빌리츠. 채팅창에 형 그만해. 어렵네요. 아 혹시 젖잘싸 이런 거 없나요? 젖지만 잘 싸웠다. 어 있어요. 뭐예요? 아비아모 벨스 인벨리짜. 아름답게 젖다. 아 아름답게. 어 발음이 왠지 젖잘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비아모 벨스 인벨리짜. 아름답게 젖다.
아, 그렇군요. 아, 채팅차 그만해라. 아, 다행히 하나 건졌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하나 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 넣었네. 네.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래도. 문화 충격받은 알베르토의 표정 잘 봤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경우의 수와 유종의 비가 없는 나라.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저희. 아, 그래요? 축구에 말할 때만. 저희는 항상 씁니다. 아, 모든 월드컵에서 삼박자예요. 1승 재물. 재물은 있죠. 1승 재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첫승 재물. 첫승 재물? 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 이제 잘 되는 거다, 이런. 아, 그냥. 아, 이탈리아는 일단 상대를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다 재물이라서. 재물은 뭔가요, 재물? 재물. 재물, 제가 이 단어를 몰라요. 아, 단어를 몰라요. 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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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죠? 떼놓은 당상처럼 당연히 이길. 아. 그런 느낌이지. 재물? 최약체. 그 조의 최약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기기 제일 쉬운 상대. 알아, 알아. 아, 이탈리아, 그런 거 있죠. 저희 말은 아는데. 근데. 있긴 있군요. 이 팀이, 뭐, 비티마 브레디스티나타라고 해요. 비티마 브레디스티나타. 아. 죽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팀. 아. 죽을 자라고 해요, 제가. 아. 죽을 자. 보통 저희는 이제 돌려 써서 뭐 재물과 비슷하게 이제 밥 쓰기도 하고, 밥. 네, 뭐 자판기. 승점 자판기.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승점 자판기. 네. 네. 한국이 아닐 거예요. 아, 요번에? 잘 될 거예요. 아, 예. 아,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말 안 했는데. 그 말 안 했는데 알베르토가 넘겨짚었어요. 어, 굉장히 슬퍼지네요. 이렇게 네. 축구 강국의 국민과 얘기하는 건 힘든 일이네요. 자, 티칭은 제발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편성 결과는 쭉 보셨을 텐데. 네. 네. 같이 보셨잖아요. 네, 같이 보셨는데 가장 험난한 죽음의 조. 네. 네. 이건 있죠. 죽음의 조라는 건. 비조죠. 비조. 비조. 저희가 보면 비조죠. 죽음의 조 있죠. 이탈리아 말로 있죠. 포르투갈, 스페인, 모로코, 이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음의 조라는 게 보통 세 국가가 약간 셀 때. 예. 여기는 다 쓰죠. 다 센가요? 포르투갈 2016년 유로컵에서 우승한 팀이고. 유로 2016 우승 예. 팀. 스페인은 뭐 알 말도 없고 너무나 그렇죠. 강한 팀이고. 예. 모로코는 아프리카 예선전에서 제일 잘한 팀이에요. 아, 모로코 센가요? 진 적 없고, 비긴 적 없고, 자기 조에서 1등 했는데, 사실 모로코가 있었던 조가 제일 어려웠어요. 코트디부아도 있고, 가본도 있고, 말리도 있고. 코트디부아를 드록바의 나라를 떨어뜨린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오베마양의 나라, 가본. 아, 오베마양을 떨어뜨렸고. 네, 잘해요. 네. 그리고 이란은 아시아에서 1등 한 팀이고, 이거 죽음의 조 아닐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작년 10월에 모로코랑 평가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사실 다들 아 모로코 뭔가 북아프리카니까 별로 안 강하겠지 했는데 엄청 탈탈탈탈 털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로코의 위험성을 알게 됐는데 모로코 쓰죠. 네. 이란도 아시아 최강이고 그렇죠. 비조가 역시 죽음의 조군요. 어느 조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비조가 죽음의 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F조도 죽음의 조 같습니다. F조도. 네. 전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국 경기 말고 가장 조별리그 경기 중에 기대되는 경기, 매치요? 여기도, 저, 벨기에와 잉글랜드. 벨기에랑 잉글랜드. 벨기에랑 잉글랜드. 너무나 기대돼요. 잉글랜드, 월컵마다 사실 잉글랜드 약간 의심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강한 팀인데 또 나가보면 또 이제 되게 못하고. 근데 올해도 사실 잉글랜드 팀이 좋아요. 팀이 좋은데 벨기에랑 붙었을 때 실제로 잉글랜드 잘하는 팀인지 아닌지 좀 보려고 하고 벨기에도 그래도 가장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는 머물러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때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흥분된 상태예요. 이제 이번 월드컵이 열리니까 이번 월드컵은 거의 역대 최고의 월드컵 아닐까 정말요? 어, 왜 그런가요? 나가는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 너무 많아요 이번에 그리고 강한 팀도 너무 많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월컵이에요, 이거는.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채팅창에 와, 월드컵이 온다라고. 네. 모르고 계셨나요? 네. 아, 축협 홍보대사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아, 정말 너무 기대돼요. 정말 네. 너무 기대돼요. 아, 저도 진짜 4년에 한 번씩은 정말 초흥분 상태고요. 아, 하여튼. 아, 알베르토가 이번에 주목하는 선수 베스트 3 한번 뽑아본다면? 베스트 3 선수? 베스트 4 하면 안 될까요? 베스트 4. 아무래도 유로 리그에 4개 있으니까 제일 가운데. 저 리그별로 하나 한 명씩 뽑아드릴게요. 네네. 일단 분데스리가는 티모 베르너. 티모 베르너. 네, 독일의 공격수. 티모 베르너, 라이프치히. 우리를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뛰어난 선수고 리그에서 뭐 13골 넣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독일은 사실 역사상 항상 굉장히 잘하는 환탑 있었잖아요. 네. 뭐 미러프부터 시작해서 뭐 뮬러까지 가며 이번엔 티모 베르너 아닐까 싶고. 이번엔 티모 베르너다. 네, 지난 대회까지 클로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네. 클로제 나왔고 네. 그리고 저는 라리가는 이스코, 스페인의 이스코 너무나 이스코. 기대돼요. 이스코는 사실은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결승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우승하게 한 선수 중에 저는 이스코라고 봐요. 그쵸? 너무나 잘해요. 네. 이스코는 대단한 선수고 그리고 이탈리아는 밀링코비치 사비치 제일 기대돼요. 아 밀링코비치 사비치 네, 맞아. 세르비아의 밀링코비치 사비치. 오랜 리그에서 라치오에서 트는 미드필드인데 와 너무나 잘해요. 장점이 뭔가요? 일단 수비도 잘하고 네. 공격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골은 9개 넣고 9골 12골 지금 잘 생각하는지만 정말 미드필더로서 정말 많이 넣고 아시스트도 잘하고 어시스트 잘하고 대단한 선수예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가려고 하고 네, 밀링코비치 사비치 너무 기대되고 네. 이 세르비아가 근데 이번에 포트가 4포트여가지고 약간 피파 랭킹이 낮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평가전도 하고 그랬을 때 비겨가지고 약간 임팩트가 약하지 않나 막 이랬는데 이 조가 그러면 브라질,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여기도 험난하겠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네. 네, 스위스, 코스타리카, 세르비아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이번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밀링코비치 사비치 밀링코비치 세리에서 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한국 발음 뭐죠? 데브라이니? 케빈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 네. 케빈 데브라이너 기대가 돼요. 벨기에 그래도 스타 선수고 맨시티에서 역시도 저희는 사실 김덕배라고 많이 합니다. 김덕배. KDB라서 덕배라고. 김덕배. 네. 부끄럽네요. 이게 어지간한 사람한테 하면 안 부끄러운데 알베르토 얘기하니까 부끄럽습니다. 네, 데브라이너 너무 기대돼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로 덕배라고 할 뻔해가지고 살이 들리는 적이 있었어요. 네, 그만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리그에서 또 하나씩 뽑으니까 진짜 네. 진짜 재밌네요. 아, 그러면 그 질문을 갑자기 하신 분이 있는데 탈락한 나라들에 경기를 한다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모두 탈락하고 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두 팀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네덜란드, 이탈리아? 네. 두 팀 붙으면? 네. 붙었잖아요, 며칠 전에. 비겼어요, 1대1. 비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겼는데 이탈리아 더 잘했어요. 이탈리아가? 잘했는데. 예. 발로텔리가 이제는 전방에 나오더라고요. 네, 나왔어요. 네. 드디어 발로텔리도 나왔고 인신이 나왔고 미래가 밝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F조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독일과 멕시코와 스웨덴과 한 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어쨌든 우리나라 경기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많이 봤어요.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아마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어느 정도 동의할 텐데 물론 제 말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수비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가 약하다. 수비 좀 살짝 약해요. 그러니까 약한 것보다 수비수 선수분들은 다른 선수에 대비 국제적인 경험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뛰고 계시는 박주호 선수 빼고 뛰고 계시는 선수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유럽에서 뛴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좀 국제적인 경험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월컵 사실 완전 국제적인 대회고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대회라서
속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네. 네. 알베르토가 너무 정중하게 얘기해 준다고. 너무 좋게 얘기해 준다고. 아니요, 정말 네, 그렇게 보는데 뭐 또 이렇게 김민재 선수도 부상 당했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막 4백을 썼다가 3백을 썼다가 바꿔서 막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보시나요? 일단 진성 경기에서 사실은 실험 많이 해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수비 선수로 수비 했던 선수로서 네. 4백, 3백 다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히려, 저는, 포메이션, 전술 하나만 쭉 집착을 해서 쭉 가는 게, 가는 것보다, 상대방에 따라서 약간 전술 바뀌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팀 만날 때, 그러면 4백도 좋고, 또 다른 팀 만날 때 3백도 좋고, 네, 이렇게 보는데, 키엘린이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알베르토가 어떻게 빌려줍니까? 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 부족, 뭐 큰 리그에서의 경험 부족 외에는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사실 뭐 일본 리그나 네. 중국 리그나 한국 리그에서만 뛰다 보니까 네. 아직 다른 선수들하고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이제 뭐 정말 티모 베르너 아니면 스웨덴의 마르쿠스 베르그 아니면 뭐 멕시코의 헨난데스 뭐 지차리토 멜라 그런 선수들을 만날 텐데 네. 그런 선수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축구할 건지 이거는 기대되는 거죠, 사실은. 아직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네. 그런 거죠. 아, 듣기만 해도 덜덜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마르쿠스 베리나 치차리토나 티모 베르너를 이제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고 역시 축자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네. 파이팅하세요. 1승을 올리기에 가장 확률 높은 상대는 아무래도 스웨덴이죠. 스웨덴. 스웨덴이죠. 첫 경기. 네, 스웨덴이죠. 어떤 전략으로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스웨덴은 플레이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플레이를 잘하지 네, 않는다? 수비는 굉장히 잘해요. 수비 잘하고 수비수들도 역시 뭐 지금 수비수 뭐 맨유 계시는 선수도 있고 린델레프 린델레프도 있고 뭐 셀틱 루스틱도 셀틱에 있고 네 루스틱 오그스틴송 베르더 브레멘 있고 네. 정말 수비는 잘하는 팀이고 근데 플레이할 때는 공격할 때 공을 돌릴 때, 공을 돌릴 때 잘하는 선수 별로 없어요.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 창의력 뛰어난 팀이 아니에요. 아, 창의력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에밀 포스베르크, 미드필더 네. 에밀 포스베르크 외에는 정말 이렇게, 뭔가, 공을 잘 돌리는 선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기 축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기 축구, 기다리는 축구. 기다려서. 기다려주는 축구. 이런 거죠. 어차피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압박감 느끼는 팀이죠. 네. 사실 대한민국 뭐 이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그냥 보자. 그러니까 스웨덴한테 공을 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보고 그리고 역순을 하면서 공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공격수들이 스웨덴 수비수들보다 훨씬 빨라요. 황희찬, 손흥민 선수, 이승우 선수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비하다가 기다리는 축구하다가 역순을 해서 골 놓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이번에 또 사실 그 챔스 결승 보셨죠? 리버풀이랑 레알 마드리드.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 초반에는 일부러 기다리는 축구했어요. 대기 축구했어요. 카세미로랑 크로스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 리버풀 원래는 수비하다가 빠른 공격수를 활용을 해서 역승하는 팀인데 그러면 지단 감독님은 그래 얘네들이 원래 수비하다가 역승하는 팀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상대방 팀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대한민국은 스웨덴 좀 기다렸다가 딱 기회가 생기면 역승해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군요. 채팅창에 들어와 들어와 축구라고 하신 분 있고 맞아. 네. 들어와 축구. 정확하네요. 들어와 축구. 대기 축구. 들어와 축구.
그리고 그 스웨덴과 덴마크가 얼마 전에 경기했는데요. 0-0 되고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그쵸. 제가 중계하다가 진짜 졸뻔했는데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와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4-4-2로 계속 그쵸. 좀 일사불란한 축구를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만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잘하면 왠지 느낌 오던데. 그렇죠. 그리고 예측하기 쉬운 팀이에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경기마다 포메이션 바뀌어요. 다 바뀌더라고요. 다 매번 바뀌어요. 여섯 경기에서 여섯 번 바뀌었어요. 근데 스웨덴은 그 안데르손 감독님 쭉 지난 2년 동안 쭉 4-4-2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동영상 좀 보면 예측하기 더 쉽고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참고 황정민 드루아드루 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이했다고. 아 이게 스포를 왜 굳이 예, 좀 아쉽고 네. 네. 드루아드루아 축구할 때 네. 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숨이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네. 구미형 비드필더 이제 잘 해야 된다고 보죠. 누구를 세우면 제일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용 선수도 이용 선수 수비 수미도 보지 않으셨어요? 이용보다는 고요한이 고요한 적이 있었고 고요한도 네. 그다음에 박주호라든가 정우영 맞아 박주호 선수도 몇 번 했고 네. 신청욱 한숨이라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개그, 그거까지. 네네네.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멕시코랑 독일 얘기는, 어떻게, 시간상, 예. 첫 경기가 일단, 첫 경기 올인 네. 해야 되고요. 알베르토의 주관적 관점으로 이번 대회 4강을 한번 뽑아주신다면. 4강이요? 4강 팀. 프랑스. 브라질. 벨기에. 아르헨티나. 독일이 없네요? 독일은 멜기한테 져서 떨어집니다. 8강에서. 정말요? 네. 벨기에랑 독일이 붙었는데 벨기에가 이긴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최근에 이제 독일의 친선 경기도 봤는데,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리아전. 아무래도 2014년에 독일이 아니다라고 좀 느꼈어요. 물론 제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뭐 독일이 너무나 강한 팀이고 우승자 후보 중에 하나고 너무나 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부족한 게 있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요? 네, 살짝 그랬어요. 이번에 또 사내 선수 데리고 가는 게 네네.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사내라고 하셨네요. 네. 아, 사내죠, 사내. 사내요? 제가 최근에 덕분에 또. 네. 매니저님이랑 토론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사내냐. 그래서 저희 독일 친구 있잖아요, 네. 다니엘. 다니엘한테 물어보자. 네.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다니엘이 레로이 세인? 세인? 레로이. 영어식으로? 그래서 저희 다니엘 독일 선수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독일 선수구나 다니엘은 축구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결론은 다니엘 말하는 게 사내 맞대요 사내 그렇군요 사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 축구 모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독일 원어민이시니까 네네네 불편하네요. 자네라고 생각해요. 전 자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버지 세네갈 사람이니까. 네네네. 불어 발음도. 알베르토와 이 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세네갈 집안인 건 맞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 이름을 독일식으로 하더라고요. 자네. 네. 자네. 네. 다니엘 말은. 그래요? 들렸나? 아니,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쨌든 이번 월드컵에 안 와서 논쟁이 불필요해졌는데, 네. 아무튼 형 추하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그럼 어느 나라 갈까요? 저는 브라질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마르의 브라질? 네이마르의 브라질보다 브라질은 너무나 강한 팀이에요. 너무나 강한 팀이에요. 이번에는 네이마르 없어도 강한 팀이에요. 사실 네이마르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리그에서 빨리 부상 당해가지고 사실 지금 컨디션 어떤지 알 수가 없고 근데 네이마르 못돼도 뭐 가브리엘 헤수스 있고 더글라스 코스타 있고 제주스 있고
더글라스 코스타 있고 피르미노 있고 피티뇨 뭐 파울리뇨 마르셀로 카세미로 그리고 원래 브라질의 약점은 수비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올해는 수비 너무 좋아요 티아우 실바 티아우 실바 있고 마르키뇨스 있고 마르키뇨스 그 미란다도 있어 미란다 굉장히 잘하는 예. 선수고 골키퍼도 대박이죠 알리송 네. 알리송 마르셀로 있고 뭐 할 말이 없죠. 엄청난 팀이네요, 진짜. 조금만 잘하면 그치죠. 네. 근데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 때도 이름값들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독일한테 7대 1로 졌잖아요. 맞아. 요번에 그런 약점은 없다. 아. 그래도 2014년보다 이번에 수비는 좀 더 든든하다고 봐야 되는데 또 모르죠, 사실. 이거 브라질 팀의 약점은 그거예요.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기분 다는 팀이죠. 아무래도 기분 팀. 기분을 탄다. 예. 네. 약간 이게 흥이 올라야 이제 또 그렇죠. 2014년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압박감이 좀 있었죠. 7대 0 지고 나서 일주일 이후에 다시 독일이랑 붙었으면 이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기분 나빠져가지고 뭐 서로 싸우고 뭐 막 포기하고 그렇겠죠. 그때 또 네이마르도 등 다쳐가지고 못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채팅창에 월드컵 끝나면 알베 꼭 부르라고 예측 하나씩 검증하자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자신 있는 모습인데 아 사실 예측이 다 들어맞을 수 있을 만큼 근거가 지금 충분해가지고 정 어떻게 될지 참 제가 맞으면 불러주세요. 자, 팩트체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신 분 있고 알베 능욕까지 하고 하신 분 있는데 박제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맞추면 저희가 채팅창에 스포츠카 사주라고 하시는 분 네, 알베 믿고 돈 건다고 하신 분 있고 아니면 3000땡 자전거 정도로 하겠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기능성 속옷이라고 하신 분인데 부끄럽네요. 왜 이렇게 부끄럽죠? 네. 자, 김자만 아, 드릴 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알베르토의 축자랄 이야기는 여러분이 SBS 월드컵 축구 TV 방송에서 보시면 프리뷰쇼 알베르토가 나와서 아주 엄청난 예측과 또 분석도 해주실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전 축구 이야기하면 사실 밤새도록 갈 수 있는데 예. 아,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축구 네. 전문가랑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아, 재밌었고. 아, 네, 그래도 자네는 좀 불편했고요. 자네. 아니, 저도 네. 독일 사람이랑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저도 많이 확인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논쟁부터 이어가도록 하고. 아 다니엘이 성재형보다 독일어 잘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아, 네, 감사드리고 아 제가 선물 하나 좀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네, 오늘도 그렇고 저희 SBS랑 또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출장 갔다가 와 애기 와. 이탈리아 저지 몇 살이죠? 감사합니다. 지금 21개월이에요. 아 그러면 딱 맞을 한참 거야. 입을 수 있겠네요. 와 3살짜리 3살 와, 4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다음 월컵을 위해서 여기 꼭 별 5개가 꼭 새겨지는 카타르 월드컵이 되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제가 빈손으로 왔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네, 저희 그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별이 4개 내라고 하신 분인데 저희도 언젠가 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언젠가 기다려보겠죠. 자 알베르토 씨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라군단이라고 아주라군단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선물 안 주셨어. 아이 그러니까 외국은 그 애기 옷들이 많아가지고 좋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애기 축구 옷을 거의 안 파는데. 너무 귀엽다. 저 애기 유벤투스 유니폼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최근 맨날 입히고 하나 가는데. 이번엔 아 진짜 안타깝지만 감사합니다. 다음 월드컵 때 아 다음 월드컵 때 한참 커서 못 입게. 죄송해요. 올 여름에 해서. 유럽컵. 유럽. 아 유로 2020이. 20년. 이탈리아는 어디서 유벤투스잖아요. 밀라노에서는요. 유벤투스는 도리노 팀이고. 네. 아, 저 어디서 하냐고요? 2020년 유럽이 다 개최하잖아요. 맞아. 아, 이탈리아에서 하죠. 그때. 이탈리아 어디서? 아, 맞다. 로마. 아, 로마에서. 로마에서. 아, 맞다. 로마에서. 첫 번째 경기일 거예요, 아마. 캐니지로 가겠습니다. 네. 아, 너무 길게 따 가지고. 네. 편집을 엄청나게 해야 될 거야. 죄송해요. 죄송 너무. 아니, 제가 아니,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희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아깝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캐시로 하겠습니다. 네. 자, 6월 14일 목요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디오는 배텐, 월드컵은 다시 뜨겁게 SBS. 자, 소등하지 마시고 야한 꿈은 개막전 뒤에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을 찍을 때요. 네. 한번 사진. 오징어샷이. 응? 오징어샷. 오징어샷. 풀 메이크업하고 왔어야 되는데. 형 인스타그램 보니까 보통 여성분 사진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부끄럽네요. 키 얼마나? 안 오르시겠네. 키 얼마나? 185. 어, 너 커 보이지? 선우 씨가 키 속인 거야? 뭘 속여? 얼굴이, 얼굴 너무 비율이. 야, 왜 웃어? 봐봐, 이 거를 봐봐봐. 아니, 얼굴. 야, 좀 잘 찍어봐. 뭔 거 같아? 왜 이렇게 부었지? 어, 주세요. 왜 이렇게 부었지? 이 색깔 좀. 어색하여? 저장하는 거니까. 아, 저장. 됐고, 예, 됐고, 잠시만요. 형이 앞뒤로 더 커는 뭐야? 셀카 더블력 있네. 하나, 둘. 너무 앞으로 나오셔서 그래요. 계속 이것도 들고 하나만 찍게. 도라에몽 됐다고 하신 분 있고. 우리야, 메리. 메리. 오빠도. 사진. 하나, 둘, 셋.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오피셜.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 계속 네, 가세요. 또 이어서 갑니다. 아, 다른. 와, 근데 남자가 왔는데 지금 1400이 넘었네. 이야. 아, 원래 여자가 나와야 1400. 네. 남자 나오면. 700, 700 정도. 그쵸, 원래. 두 배는 아니지. 남자들은 다 똑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